찾았다. 이거 이름 뭐예요?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병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목요일 저녁인데요. 곧 미란님이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초를 사러 왔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데요. 그래서 집이 좀 꿉꿉해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란님 만나기 전에 일찍 여기 모레 도착을 해서 초를 먼저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원하는 초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This morning and I'm feeling nothing. Sleep from yesterday but part of my jeans. Oh. The date was 24 of July. You hold my hand for the first time. Nope. 지금 미란님 오시기 전에 구경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둘 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미란님도 지금 약속 시간 되기 15분 전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핑을 그냥 끝내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결국 원하는 초는 못 찾고 계속 침대 시트만 보다가 끝났어요. 이랑 노트북을 메고 계시죠? 이렇게 군댕이를 실룩실룩. 미란님이 힘들어 서울을 찾았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향 어때? 차분한 산, 향? 산 느낌. 어?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름 뭐예요? 아 역시 쇼핑 고수랑 같이 쇼핑을 이런 느낌? 일단 이거 보기도 좀 예뻐요. 응. 이런 거. 이런 그쵸 색깔. 인테리어용으로도 좀 써줘야 되니까. 네, 오늘 저와 함께 가실 초는 여기 뭐야? 디 아로마 테라피 컴퍼니 이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죠? 34불, 35불. 네, 착하죠? 뉴질랜드 치고. 이런 거 하나 남았을 때 사줘야 이게 딱 진정한 어, 쇼핑 완성이죠? 제 거였나 봐 이거 딱. 손님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언니 거네 언니 거. 35, right? 25. 25, okay. It's a good price,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Oh, even better. 네. 할인됐네. 할인됐다. 오, 완전 잘. 오, 기분 이런 거 맛있다. 예쁘다. 식당 굿즈. 너무 예뻐.
스무디 시럽으로 찍어보세요. 어색하면 하지 마. 어차피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아, 맥주 CF 한번 가주셔야죠. 까맣게 넣었잖아. 아, 이거 조절해야겠다. 너무 시커먼데 중간에. 왜 이래 얘. 뭐라 써져있는 거였죠? 블랙 감사. 진짜 친한 분들 결혼식이 세 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커플이 결혼식을 가고 싶었는데 두 커플은 동아리 선배들인데 그 두 분 다 저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제가 13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03이에요. 근데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분들 당연히 학교에 안 계셨지만 동아리가 재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졸업생들이랑 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그런 동아리여가지고 제가 그분들 보고 30대에 대한 환상이 깨졌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30이면은 다 어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30대도 저렇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너무 친근하고 막 코드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웃기고 그리고 또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분들 결혼식을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취소되고 그다음에 또 한 커플은 제가 소개팅을 해줬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거 못 갔어요. 아 그리고 또 가야 된 이유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정일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만삭 때 보자 막 이랬는데 결국 못 가고. 그 2월이었나? 아니요, 그게 3월, 3월. 어떤 그런 것들 집 근처에 동네 삼겹살 집 이런 거 안 유명하더라고. 아니면 막 엄마 아빠랑 가는 참치집 막 이런 거. 자주 가던데. 소소하게 자주 가던데도 이제. 저는 회를 진짜 좋아해서 여기서도 한번 제대로 된 해산물을 먹어보자. 그러니까 회랑 해산물 다 좋아해. 나 피시마켓에 갔는데 뭐 하나에 막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돈이면 뭐 약간 코스? 어떻게 그런 거 같지? 아 이 안에다 이런 식으로 흘린 거 같아. 아니 이런 옷도 한국에서 그냥 더러워지면 드라이클리닝에 맡기겠는데 여기서는 맡겨도 되는 건가? 전 세탁소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알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외밖에 안 해봤어요.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아빠가 그 알바할 시간에 그때 공부한 걸로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지금 네가 알바해서 버는 돈보다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팩트인 거예요. 뭐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일 경험보다는 그때 다양한 정신들을 만나봤어야 나중에 회사 가서 정신들을 만났을 때도 아 원래 저런 정신 어디나 존재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좀 맞아 면역력이 생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가 뭔가 처음 사회여서 뭔가 내성이 없으니까 쉽게 마음을 다치고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지? 제 기억에 남는 클립이 있는데 아마 민율인가? 김성주가 민율이한테 그랬나 뭐 모르는 사람이 민율이 보고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나쁜 사람 없잖아. 없지 없는데 가끔 있어 한 명씩. 오 되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얘 눈에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제가 약간 그랬어요. 회사 들어갔을 때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온 회사인가 다들 다 착한 사람들이겠지 했는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병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런저런 사람 많죠.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더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약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뭔가 끌고 가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나랑 좀 잘 안 맞아도 친구니까. 그래서 막 좀 만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번 좀 고찰을 하는 시간이 왔어.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생각하신가. 그때도 막 인간관계를 엄청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한 게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맞추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네? 아 반대로 가는 것도 욕하는 거 손을 보고 있는 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혼잣말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안녕. 보이지 않는다.